있구나. 조중동이 시작한 프레임에 네. 왜 민주시민들을 흔들리는지 오히려 신현수를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아, 신현수 민정수석은 제가 저번에 심층분석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달아드렸지만 여기저기서 신현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언제부터 조중동 기사 보고 신현수를 공격을 합니까? 절대 그 프레임에 빨려들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이 강한 분이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집권 말기에 민정수석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가족사도 어려움도 겪었고 그랬던 분인데 본인이 민정수석 들어와갖고 뭐 그만두든 안 두든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인 거예요. 자꾸 신현수를 잘라라 신현수를 잘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여러분들이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현수 민정수석 얘기, 예, 김태환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환입니다. 네, 현재 네. 지금 서초동에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의 백브리핑이 나왔더라고요, 청와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도가 가능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 네.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제 복귀를 한 건 맞고요. 그리고 네. 대통령한테 거취 문제는 모두 맡기겠다.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거취를 대통령에게 다 맡기겠다는 것은 이 정부와 끝까지 대통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이후에 백플을 나온 것도 있나요? 일단은 이 관련해서 그 현재 나오고 있는 보도들 있잖아요. 그 뭐 박범계 장관을 뭐 감찰하자고 했다. 그건 다 오보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오보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장관을 감찰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는데 왜? 어떤 독단적으로 대통령에게 인사 임명권자인데 보고를 하지도 않고 언론 보도를 먼저 뿌렸다. 그래서 이거는 감찰감이다라고 조중동이 막 부추겼어요. 조서를 썼죠.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신현수가 감찰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 그래서 신현수가 삐져갖고 내가 여기 왜 있나 싶어갖고 안 했다. 여태까지 이거를 조중동이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거 이런 일 전혀 없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썼던 기사 내용이 가장 이제 그 상황과 근접하다고 지금 읽히는데요. 그렇죠. 저번에 우리 아주경제에서 이거는 윤석열의 레임덕이다라고 하면서 신현수 기사를 썼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 인사에서도 사실 검사장급 인사랑 비슷하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은 없어졌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님의 인사 이후에 어떤 검찰 개혁에 더 힘을 실어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일개 비서관을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다니다가 네. 거기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뭐 야, 얘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면 쓰는 거고. 아,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만두게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조중동에서 난리를 치는데 언제부터 조중동 기사 보고 난리를 쳤는지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현수 자르라고 난리예요. 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뭐지? 라고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신현수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약간의 어떤 그 언론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검찰에서도 볼 때 신현수를 함부로 못 대합니다. 어느 정도 박범계랑 맞선 것 같이 조중동이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향후에 어떤 그 선거 과정이나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들은 누구보다도 정보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럼 신현수가 나서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저는 다음 이번 올해 안에 있을 선거 과정에 검찰의 정치적 수사나 검찰의 대선 개입을 막기 위해서 검찰의 가장 이해도가 높은 민정수석은 검사장 출신인 신현수를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심층 분석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신현수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쓰기로 여태까지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집권 후반기에 대선 관리하는 거거든요. 신현수 돌아온 거 정말 오히려 충성심이
더 좋아 보이고 김태형 기자 연결되면 다시 연결해 주시고 배터리가 나가서 아 핸들이 방전됐군요. 예, 현재 김태형 기자님은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는 관계로 제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현수를 흔드는 자들이 조중동이었거든요 시작이 지난 주말 예. 대통령이 그 사람들 웃긴 게 어떤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믿고 맡기는 것도 있지만 특히 참모진은요 짤하기도 쉽고 임명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거는 그럼요 그만큼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간관계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현수의 어떤 사의를 대통령이 그만큼 만류한 거고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엿다가 되고 신현수 내쫓아야 된다 조중동이 바라는 짓을 하고 있어요 민주시민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가 찹니다 제가 보면 네. 기자회견 때 그러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게 뭐지 하다가 많이 정신을 차리자 해갖고 정신이 돌아왔는데 조중동이 시작한 프레임에 네. 왜 민주시민들이 흔들리는지 오히려 신현수를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어쩌면 나 기가 막혀갖고 근데 이제 지켜보면요 검찰이 이제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신현수를 날리기 위해서 조중동이 처음부터 문재인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레임덕으로 빠뜨리고 날리고 측근들이 사퇴한다 그러면서 아 이제 문재인 주변에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임덕이다 그러면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결국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거였는데 그 다시 이제 신현수가 돌아옴으로써 이제 오히려 검찰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